아, 맛있게 됐습니다. 떡 넣는 장면은 안 들어갔는데 중간에 집어넣었어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뭐냐? 돼지 갈비입니다. 이거 다 갈비예요. 이게 약 반근, 아, 한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근. 고기 핏물은 미리 다 빼놓은 거예요, 지금 이거. 고기 핏물 다 빼놓고, 마늘 덩어리, 크게, 하나, 한 수저 되겠습니다. 간장? 한 수저, 두 수저, 좀 많게 두 수저. 마법의 양념장. 얘 설탕 대신 다 해줄 거예요. 크게 두 수저. 후춧가루. 넉넉하게. 네, 넉넉하게. 자, 그러고 와서 맛을 볼게요. 지금 이 국물이 어떤가? 국물이 좀 심심해야 됩니다. 지금 맛봤을 때. 이거 왜 맛봐? 그러는 분들 있는데, 맛만 보는 거 이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, 말 그대로. 이거 조금 맛본다고 탈안 납니다. 국물이 좀 심심합니다. 고추장 익은 냄새가 나요. 익은 냄새. 이 냄새를 뭐라고 해야 되지? 고추장 한 수저. 뭐두 수저 넣어도 돼요. 지금 간이 맞으면 안 되고 조금 싱거워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끓여주겠습니다. 센 불로 하고 나서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바글이 아니고 바글바글이에요. 바글바글 바글바글 약불로 바글바글 해주세요. 끓고 나면은. 자, 그러고 나서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아유, 고기가 반쯤 익은 것 같은데 국물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, 이거. 아이씨, 이거 거의 갈비탕 수준 됐는데? 돼지 갈비탕? 아, 양념은 맛있습니다. 아직 싱거워요. 아우, 좀 달짝지근한데? 단거 싫어하는 분은 그거 좀 조절하세요. 설탕?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배추, 파, 뭐, 아, 양배추, 파, 양파, 뭐 채소, 당근, 무 알아서 넣어주세요. 채소는 채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대신에 설탕을 빼주세요.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으로 충분합니다. 양배추는 두꺼운, 얇은 부위는 크게 썰어주시고, 두꺼워질수록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딱 좋아요. 자, 그러고 나서 한, 예, 조금 저는 졸이고 오겠습니다. 조금 졸일 때까지 졸이고, 익은 다음에 오겠습니다. 약한 15분 정도? 예,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여러분들, 어우.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역시 갈비는 갈비입니다. 아, 지금 엄청 뜨거워요. 김 나는 거 보이나?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?
떡 넣는 거는 안 찍었는데 중간에 떡도 넣었어요.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습니다. 맛보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.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. 저는 서울 살아요, 참고로. 아,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느라 흐름이 끊겼어요. 배가 살짝 또 차오르는 것 같아요. 흐름이 끊기고 나니까.
아빠한테 더 맞고. 여보세요? 아이고, 밥 먹을 시간은 안 주네. 여기저기세요. 아이고, 밥 먹어야 되는데. 밥 먹을 틈을 안 줍니다, 여러분. 다 식었어요. 뜨거. 밥이 뜨거워요.
여러분, 잘 봤습니다. 저보다 인생 선배들이 많이 보는데 한 70%가 저보다 형 누나들이에요. 여성분들이 조금 비율이 많습니다. 감사하게도. 네, 여러분들 여자 돈 빌려주지 마세요. 가까울수록 돈 빌려주면은 관계가 끝납니다. 안 빌려주면 관계 유지돼요. 대신에 좋든 나쁘든 거는 연결이 계속 되지만 돈 빌려주면 관계도 끝나고, 대신에 절대 빌려주지 말고 도와주세요.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. 그거는 상관없는데 빌려주지 마세요. 빌려주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또 봐요.